자, 그러면 지금부터 구글 계정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구글에 들어가시면 계정 만들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성 놓고 그다음에 사용자 이름으로는 뭐저 같은 경우는 K 이렇게 비번은 원하는 대로 확인해서 그다음에 다음 이렇게 클릭하시면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정이 만들어지면 자, 로그인을 이제 할 거예요. 로그인을 해서 자, 구글에 로그인을 합니다. 그래서 구글에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면 이메일이 이렇게 생성됩니다. 이메일 계정이 생성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15기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공간, 저장 공간이 생깁니다. 그렇죠? 예, 생겨요. 우리가 이제 지메일을 위해서 구글 계정을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콜랩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구글 계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콜랩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드라이브.google.com으로 가십니다. 여기가 이제 구글 드라이브예요. 구글 디스크.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내 드라이브에 새로운 폴더를 만드는데요. 여기에 인공지능 기초 수학 폴더를 만드세요. 그러면 여기에 폴더가 만들어지고 이 폴더 안에다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콜랩 파일을 하나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New 파일인데 여기 지금 여러분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이제 콜랩이라는 것이 안 뜹니다. 찾아보시면 안 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콜랩 오른쪽 클릭에 More를 클릭하시면 이 하단에 Connect More App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Connect More App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서 자, 이제 앱을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검색, 서치를 클릭을 하시고, 콜래보레이터리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면, 여기에 이제 앱이 하나 뜨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클라우드에서 사용하겠다라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설치할 수 있는 버튼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죠? 콜래보레이토리는 뭔가면 데이터 분석 툴이네요. 그죠? 그죠? 코드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거를 인스톨합니다. 컨티뉴 하면 이제 이 콜래보레이터를 사용할 계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kkim.jeiu라는 계정으로 이 콜랩 앱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자,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구글 드라이브에 이제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글 콜래버레이터가 구글 드라이브에 연결되었습니다. 다음에 done.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제가 가르쳐 드린 과제로 내드린 이제 콜래버레이터 파일을 만들면 되는데요. 구글 콜래버레이토리 메뉴가 하나 생깁니다. 콜래버레이터 만들면
이 콜라보레이토리 이 화면이 뜨게 돼 있어요. 네. 자, 제 노트를 이제 이게 파이썬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기능을 클라우드에서 이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코드도 넣을 수 있고 텍스트도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 코드 텍스트를 넣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위치 변경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는 텍스트 영역입니다. 여기서 이 코드를 넣기 위해서는 딱이 역슬래시 다운표 세 개를 넣고 포트 넘파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작성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텍스트 영역. 그러니까 이거는 이 코드 프로그램 언어가 아니고 사용자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코드를 하나 넣을 수 있어요. 프린트 헬로 에브리원.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이건 컴퓨터 코드인데 프로그래밍 코드인데요.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Shift 엔터를 치면 이제 이 코드를 실행해 주게 됩니다.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렇죠? 실행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면 인터넷에 있는 한 서버에 접속해서 서버에 설치된 앱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A라는 변수에 10을 넣고요. 자, B라는 변수에 20을 넣습니다. 그래서 C는 10, A 플러스 B를 넣습니다. 그래서 C. 여기서 그냥 C라고 해도 되고요. C를 넣고 그냥 Shift 엔터 해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더 셈이나 계산이 돼서 나오죠.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금 제가 한 그대로 이제 콜래버레이토리 파일, 콜레 파일을 만들고요. 여기에 여러분들 이름을 좀 넣으세요. 1주차 과제 라고 이 파일을 이렇게 파일명을 변환시키시고 자 이것을 저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유에 가시면 공유 클릭을 하시고 여기다가 자 EK IM 그다음에 JEIU gmail.com으로 사용자를 지정해 주시고 여기다가 자 재능대 인공지능 컴퓨터 정보과 1학년 자 배경입니다. 1주차 과제 제출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전송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과제 쉽죠? 자, 과제를 하시는 과정에 혹시 진행이 잘 되지 않는다면 저에게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